자,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비동사 하다시 영영시. 영영씨, 예. 응? 세 가지가 있잖아. 네. 거기에 따라서 나서 빈도 부사를 넣는 위치도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양념시 뒤, 비동사 뒤, 하다시 뒤. 자, 그럼 얘를 실제 문장에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늦게 일어난다. You get up late. You get up late. You wake up late. 너는 항상 늦게 일어난다. 아, 참. You get up late.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하나씩 두죠. 그러면 여기다가 항상이라는 빈도우사 이게 영어로 뭐고? 항상? You, I always. Always 넣어서 문장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You always get up late. You always get up late. 오케이. 누가 나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 앞에다가 넣는다 했죠. 하다시. 여기에 하나씩 get 있고 get 앞에 빈도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묻는 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넌 맨날 늦게 일어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always get up late? Do you always get up late? 얘 무슨 시야? 하다시. 앞에 있죠. Do you always get up late? 그다음 너는 오래된 음식을 버린다.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You throw away old food. You throw away old food. 여기다가 보통이라는 빈도부사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You throw away old food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아, 그래서 너는 보통은 오래된 음식을 버린다라는 표현은 You usually throw away old food. Usually throw away all the food.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영화 보러 갑니다. 그녀가 간다. She goes 어디로? to the movies. She goes to the movi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oes. 그러니까 그럼 네.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래요? 자주. 영어로 often. often. 그래서 그녀가 자주 영화 보러 간다라는 표현. She often goes, go to the movies. 무슨? 왜 갑자기 하다시 두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쥐가 하는 행동인데 그러게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She often goes to the movi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does. 갑자기 왜 She often 그럽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그녀가 자주 영화 보러 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often to the moves? 아, 문장에서 그구나. 가장 중요하게 빠질 거예요. Does she often go to the moves? Does she often go to the movies? 예, 일반 동사 하다시고 하다시 Movies. 앞에 빈도 부사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 오케이. 시간 듣지 않는다. 너는 알람 시계를 듣지 않는다. You don't hear the alarm clock You don't hear the here. alarm clock. 여기다가 빈도부사 뭘 집어넣어 보세요. 가끔. 오케이, 집어넣으면 영어로 뭐예요? 가끔. Sometimes. 그래서 너는 가끔씩 알람 시계를 듣지 못한다. You sometimes don't hear the alarm clock. You sometimes don't hear the alarm clock. You don't hear the alarm cloc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Sometimes don't hear the alarm clock. 얘를 가지고 묻는 문장. 너는 가끔씩 알람 시계를 듣지 못하니? Don't you sometimes hear the alarm clock? 아닌데요. The alarm clock. 뭐라고요? Oh, do you sometimes not hear the alarm clock? Don't you sometimes hear? 해도 되겠지만, do you sometimes not hear? 예. 오케이, okay, here 무슨 시 하다시. 앞에 sometimes
대단한 개구생에서 그것은 멈출 것입니다. It will stop. It will sto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양념실 양념씨가 있을 때는 빈도부사는 여기 1번 위치 들어가요. 여기 2번 위치 들어가요. 2번. 여기 들어가죠. 여기다가 이제 네버를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은 네가 끌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라는 표현. It will never stop until you turn it up. 예, 네버 스탑. 그래서 여기에 양념씨 있고요. 양념씨 뒤에 왔습니다. 네. 하다시 앞에 앞에. 왔습니다. 아.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 다 했네? 우후, 신난다, 끝났다! 오, 잠이 열심히죠. 준비를 열심히 해와서. 10분 만에 끝났다. 와우, 굿잡! 야. 잘했어요. 내일이야.